안녕하세요, 강서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아이 진로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모님들이 꼭 아셨으면 좋을, 그리고 아셔야 할 다섯 가지 트렌드를 이야기하기 위해 나온 김지혜입니다. 저는 잡플래닛이라는 사실은 기업 정보와 채용, 취업 정보를 다루는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도 이야기를 하고 전반적인 시장 트렌드를 볼수 있는 데이터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저도 새 아이를 가진 부모입니다. 큰 아이가 초등학생이고 밑으로 줄줄이 아이들이 있어서 항상 우리 아이가 컸을 때 어떤 세상에서 일을 하게 될까? 우리 아이는 어떤 커리어를 가져가면 좋을까? 어떤 진로를 가져가면 좋을까를 한편으로는 고민하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움이 됐던, 그리고 와, 이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는 나랑 같은 상황에 있는 학부모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런 트렌드를 중심으로 오늘 이 강서구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사실은 시장 트렌드를 알아야 하는 이유, 아예 진로라고 하면 아예 적성, 그리고 뭐 아이가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숙지하고 이걸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게 전부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아주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시장 트렌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이들과 부모의 성장 배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어떠한 의사결정은 그 개인이 긴 시간 살아오면서 쌓인 어떤 누적된 경험에서 주는 인사이트에 기반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의사결정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이유는 부모가 아이보다 그만큼 긴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배경을 바탕으로 그 인사이트를 도출하다 보니까 경제를 보는 관점, 직업을 보는 관점은 우리의 성장 배경에 근거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의 진로, 아이의 커리어는 아이가 살고 있는 이 성장 배경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 문제죠. 사실은 아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경험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에서 얻게 될 경험도 예측하고 이걸 근거로 가이드를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부모로서 아이의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 시장 트렌드, 그리고 미래 예측 가능한 트렌드를 알아야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다섯 가지 트렌드를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 트렌드는 2.67입니다. 이게 뭘까요? 굉장히 애매한 숫자죠. 똑 떨어지지도 않고 뒤에 소수점도 붙여있는 굉장히 애매한 숫자인데요. 이 2.67이라는 숫자는 뭐냐? 최근 직장인들이 한 직장에서 가져가는 평균 근속연수입니다. 굉장히 충격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알만한 이야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최근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이제는 평생 직장이 없어졌다고들 하는데, 그래도 한 직장에서 뭐몇 년쯤 일하고 이직할 수 있지.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내 몸값을 올리는 건뭐 직장인으로서는 당연한 의사결정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한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 기간이 채 3년도 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거냐면요. 잡플래닛 같은 경우는 유저들의 프로필을 받습니다. 이력서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이제 이력서에 한 직장에서 얼마나 일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취합해서 통계를 내본 겁니다. 이직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한 직장에서 어느 정도나 일하는 걸까? 통계를 내봤더니 고작 2.67년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숫자는 제가 업계에 계신 다른 분들을 만나보면 다른 채용 사이트, 다른 플랫폼 사이트에 계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직장인이 한 직장에서 일하는 평균 근속 기간이 3년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굉장히 짧습니다. 이건 평생 직장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한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막만 보고 직장을 찍먹만 하고 나오는 수준일 수 있죠. 물론 이건 평균 근속이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서는 1년 미만, 2년 미만이기도 하고 어떤 직장에서는 더 길게 일을 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건 평생 직장은 점점 사라졌고, 고시라고 이야기하는, 행시라고 이야기하는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서 5급으로 일하는 고위 사무관들조차도, 고시 출신 사무관들조차도 최근에는 10년이 되기 전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기업에 가면 이직한 젊은 사무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첫 번째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 평균 근속 기간이 2.67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직 횟수도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2010년과 2022년을 비교해보면 직장인 평균 2회 정도였던 이직 횟수가 3.3까지 증가를 했고요. 또 채용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직이 빈번해지고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업들은 항상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회를 계속 열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조차도 이제는 공개 채용에서 수시 채용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19년과 21년, 불과 한 2년 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수시 채용의 비율이 이렇게 20% 이상 증가하는 압도적인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 다 어디서 왔냐?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개 채용의 감소축에서 수시 채용의 증가로 이어지는 거죠. 계속 기회를 확장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이동하고 이직이 잦고 기업들조차도 언제든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채용 방식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들도 그러면 우리랑 잘 맞는 사람을 뽑아야지라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우리랑 잘 맞는 사람을 뽑는다. 기업들이 컬처 핏과 기업과의 핏, 개인의 핏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맥락상 이해를 하지만 하면서 이제 무슨 생각도 많이 하시냐면 근데 그래도 공부 잘해야 대기업 가는 거고 그래도 자기 스펙 좋아야 가는 거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략적인 줄 세우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 취업을 하는 것도 비슷한 줄 세우기 해결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유구한 인생 경험에서 오는 인사이트가 갖게 되는 편견 같은 건데요. 그걸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래픽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픽은 뭐냐면 삼성전자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저희는 면접 후기를 봤거든요. 자플래닛은. 그래서 삼성전자 면접 후기를 썼는데 내가 불합격이라고 입력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해나 그 다음 해에 어느 회사의 면접에 합격했다는 후기를 남겼는지를 추적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떨어졌으면 안 좋은 회사에 갈 것 같은 막연한 추정이 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더 안 좋은 회사에 가야겠죠. 근데 삼성전자를 떨어지고 현대자동차에 가고요. 한국수력원자력에 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떨어지고 한국전력공사에 가기도 하고 사실은 뭐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뭐 빅테크 회사나 다른 국내 회사에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로 가요. 배달의 민족으로 가기도 하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사실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핏을 뽑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게 있고 그들이 보는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채용 과정에서 총 3번의 면접을 보는데요. 직무 역량 면접도 보고 창의성 면접도 보고 인적성 면접도 봅니다. 그리고 이 3개의 점수를 합산해서 합격자를 내는 게 아니라 각각의 면접을 모두 통과해야 해요.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의 면접에서만 떨어져도 꽈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두를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 고득점자가 최종 입사를 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럼 결국에는 직무역량 능력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가 생각하는 핏, 삼성전자가 생각하는 인적성에 부합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간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서 삼성전자에 떨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렇게 시장이 이직이 많아지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되고 소위 말하는 시장의 다이나믹이 커지면서 이미 채용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뽑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생 직장은 사실은 입사 과정에서부터 점점 더 요원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직이 빈번해지니까 기업들은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뽑지 않았던 사람도 뽑아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혀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도 한번 뽑아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과 산업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과거에는 어떤 산업에 진입하면 그 산업 안에서 이직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어떤 산업이냐와 상관없이 어떤 회사가 어떤 사람을 뽑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픽은 구글 코리아에 입사한 사람들이 그 전에 어디서 일했는지를 추적한 벤다이어그램이에요. 구글 코리아에서 일하는 분들은 보면 국내 대기업, 전혀 다른 인더스트리 대기업에 있다가 구글 코리아로 옵니다. 대학교 4학년들 취업특강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흔히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나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에 가장 좀
만만한 기업, 그리고 나를 받아줄 것 같은 기업에서 업계 경험을 쌓으면서 내 역량을 좀 키워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해야지라는 어떤 커리어 패스를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알아보고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내가 지금 이 회사 못 가니까, 예를 들면 난 지금 구글 못 가니까, 근데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는 가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혹은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또 다른 IT 기업은 갈수 있으니까, 내가 이 직무를 이 회사에서부터 경험을 쌓아서 인정받아서 더큰 회사로 이동하고, 이걸 바탕으로 글로벌 회사로 이동하고, 이 커리어 패스를 약간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4학년들한테 꼭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1등 기업이 과연 경력직을 뽑아야 할 때, 2등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산업의 1등 기업은 이미 이 산업에서 이기는 방법을 업계 그 어떤 경쟁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지고 있는 2등 기업에서 인재를 영입할 이유가 없죠. 뭐 아주 특수한 소수 경우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흔히 취준생들이 생각하는 내가 지금 역량이 부족하니까 이런 커리어 패스로 가야지가 실제로 시장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면 구글 코리아도 다른 IT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인더스트리에 1등 기업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1등인데, 여기서 1등하는 애들한테는 어떤 승리의 방정식이 있을까? 여기서 1등하는 애들한테는 어떤 이기는 전략이 있을까를 우리 회사로 차용해서 그냥 이기는 방법을 아는, 이기는 전략을 아는 스마트한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업계에서 사람을 데려오지 않아요. 이렇게 기업들이 시장이 다이나믹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할수 있게 되죠. 그럼 결국에는 진로 설계를 하면서 고민하는 전공, 그리고 직업, 그리고 전공을 위해서 소화해야 되는 과목들, 그리고 현재 내 아이의 적성, 이것들이 사실 적성과 소화해야 되는 과목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들의 골이 직무로 가는 순간, 사실은 어느 순간에서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진로, 우리 아이들의 커리어는 결코 직무나 산업이 골이 될수 없어요.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가 가져야 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굉장히 정확해야 하지만, 이 아이가 이 역량을 가지고 특정 직무에 집중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진로 설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평생 직장은 없어. 역시 평생 직업이야. 사짜 직업이 중요해. 전문직이어야 해. 이런 고민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IMF를 겪으면서 그런 결이 굉장히 강조됐고, 그러면서 지금 좀 무너지긴 했지만 공기업과 공무원이 굉장히 인기였고, 사실은 변호사나 의사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직업으로 각광받기도 하죠. 물론 우리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축구 선수와 유튜버긴 합니다만, 또 엄마의 마음은 좀 다르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그래서 이제 직업적 관심으로 그럼 아이의 진로를 설계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두 번째 트렌드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요, 직무의 변화입니다. 직무의 변화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직무라고 하더라도 세상과 시장이 변하면 일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시장에서 없어지지 않는 직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업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기업 직무가 있고요. 세상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과 세상이 바뀌면 이 직무가 달라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기업이라는 게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인사팀이라고 부르는, HR팀이라고도 부르는 그 조직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조직이에요. 그냥 있는 조직입니다. 기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이 인사팀이라는 사람을 관리하는 조직은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이 기업이라는 게 생겨나는 시점부터 보자는 거죠. 기업은 언제 생겨나냐? 흔히 말하는 자영업 혹은 어떤 생산자에서 이것이 기업화가 되기 시작한 시점은 결국에는 1차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기계화와 자동화, 공장화를 거치면서 기업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업이 딱 생겨나던 초기 산업혁명 시기에는 사실상 인사팀이었습니다. 그 시점에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좀 거칠게 말하면 도망가지 않아야 하고, 제때 월급 줄수 있어야 하고, 지치지 않아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업무 배치를 굉장히 잘 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동시에 생산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를 잘 관리하는 일이 인사팀의 일이었습니다. 꼼꼼해야 하고 사람을 대하는 측면에서도 일의 디테일에 굉장히 강해야 하죠. 이런 기업의 인사팀이 공장이 생기고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특히 정보화 사회 초입까지 이 공장이 생기고 컨베이어 벨트가 도입되면서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기술직이라든지 연구개발직이라든지 좀 중요한 직무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숙련공들의 로열티가 기업의 성장에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단순히 인사팀이 사람의 일을 관리하는 직무가 아니라 이 사람 자체를 자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인사팀 시절의 기업은 노동자는 냉정하게 말하면 노동자에게 나가는 월급은 비용이었어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집행해야 되는 일종의 원가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생산성을 높여줘요. 어떤 사람이 효율을 발휘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사람을 그때부터 자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원으로 보면 키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인재개발, HRD라는 개념도 도입이 되고요. 이때부터 기업들은 똑같은 일을 하던 인사팀이지만 HR팀이라는 이름을 써서 휴먼 리소스를 관리하는 팀으로 세팅을 합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에 강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를 기획해내는 기획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그 기업의 팀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동일한 팀에서 선호하는 인재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직무 역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해외에서 빅테크가 성장하는 시점에 우리나라에서도 게임 회사들이 많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게임 회사들, 정보화 사회, 인간이 어떤 거대한 한두 명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모두가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하고 즐겁게 일했을 때 시너지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속연수가 좀 짧아져요. 근속연수가 짧아지니까 기껏해서 막 키워놓으면 이직해버리는 거예요. 기업들은 고민하죠. 아, 어떡하지? 기껏해서 투자했는데 이직해버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진짜 제대로 시너지를 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사팀, HR팀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조직의 성격이 피플케어팀이라는 조금 더 말랑말랑하고 유연한 팀으로 바뀌어요. 이 피플케어 팀이 되면서 중요해지는 게 사내 문화 관리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고요. 과거에 비해서 근무 환경을 관리하는 GA 부서 그러니까 총무팀의 역할도 더 중요해집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무겁고 관리자적인 느낌의 HR팀이었다면 피플케어 팀이 되면서는 이벤트도 소화하는 HR팀, 인사팀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 피플케어 팀은 최근까지 대세입니다. 여전히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은 HR팀이나 인사팀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팀명 자체가 피플케어 팀이나 피플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팀의 성격들이 점점 더 employee experience,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정말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자라는 취지로 달라집니다. 왜냐? 근속기간이 3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갔던 직원들이 언제든지 친정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훨씬 훌륭해져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의 경험, 성취 경험, 그리고 보상을 받은 경험들을 잘 관리해서 단기적으로도 이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는 인재들을 관리하는 방식의 팀 세팅으로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모든 기업에는 분명히 사람을 관리하는 어떤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시장이 달라지면서 직무의 결이 달라져요. 문제는 내가 인사팀이 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1970년대 인사팀에 갈 수 있는 조건과 2024년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싶다고 그 직무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가져야 되는 직무 역량이 다른 거죠.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되게 의아해하시는 것 중에 한동안 게임 회사들이 인사팀을 뽑을 때 우대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 동영상 촬영과 편집이 가능한 자였어요. 이상하죠? 도대체 인사팀의 업무와 동영상 촬영이 뭐가 중요하지? 근데 신입을 뽑는데 우대 조건에 동영상 편집이 있는 거예요. 왜냐? 게임 회사들이 우리 회사의 어떤 핵심 가치를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우리 회사에서 지켜야 될 것들, 우리 회사의 성과 같은 것들을 직원들이 계속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피플팀, 그러니까 HR팀의 역할이 되었는데 이걸 하려면 내부에서 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는 기획을 하지만 이것의 실무를 담당하는 신입들은 HR팀, 피플팀임에도 불구하고 우대 조건에 동영상 편집 같은 것들이 붙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변하는 직무의 변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직무를 해야지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에서 길러져야 되는 직무 역량이 굉장히 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법이나 제도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사짜 직업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의사 혹은 치과 의사라고 하죠.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치대를 나오거나 치의전을 나와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죠. 여기까지는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을 해내는 거는 동일해 보여요. 근데 과거의 치과 의사들은 말 그대로 이를 치료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고 충치를 떼우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몇십 년전 치과에서는 메인이었죠. 요즘 치과는 뭐가 메인일까요? 당연하지만 교정, 스케일링, 그리고 미백 이런 것들이 메인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충치를 떼우더라도 더 자연스럽게 이쁘게 떼우는 것 이런 것들이 메인이죠. 제가 굉장히 유명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에 함께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자기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치과 의사로 소질이 있어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은 뭐 공부를 잘해 못해 이런 얘기를 할것 같은데 그중에 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100% 치과 의사야. 얘는 완벽하게 치과 의사를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몇 살인데요? 물어봤더니 지금 중학교 1학년이래요. 중학교 1학년이 완벽하게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 태어난 걸 어떻게 확신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혹시 그래? 해 하는데 저만 이해를 못했던 게 다른 교수님이 딱 물어보셨어요. 설마 네 아들 양손잡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자랑스럽게 우리 아들 양손잡이야. 그리고 취미가 뜨개질이야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전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웃기긴 한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양손잡이 치과 의사의 업무 숙련도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굉장히 최근에 잘할수 있는 치과 의사들은 미적 감각이 뛰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치과 의사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로봇 조립을 좋아한다거나, 특히 남자분들은 남학생들 이런 거 좋아한다거나, 여학생들은 뭐 뜨개질 이런 걸 좋아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인형 옷 만들기 이런 거. 그러면서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김 이사는 똑같이 이를 때우는데 미적 감각 1도 없는 치과 의사한테 가고 싶어? 아니면 대충 눈으로 봐도 1mm랑 2mm 구분하는 치과 의사한테 가고 싶어?라고 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후진 거죠, 저도 너무. 아, 그렇네요. 끄떡끄떡 했습니다. 이게, 물론 의사나 변호사, 분명히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불과 20년 만에 이 사람에게 요구되는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무를 기준으로 아이의 커리어나 진로를 생각하거나, 이 아이가 어떤 직업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커리어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가 정말 그 일을 잘하게 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나와서 한식당 하는 선배들도 있고요. 좋은 자격증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일을 많이 해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부모가 설계하는 진로와 부모가 보는 세상과 실제로 아이의 직업적 관점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분명 인사팀 같은 직무뿐만 아니라 또 기술이나 시장이 발전하면서 오는 변화들도 많습니다. 마케터 같은 경우도요. 마케터 하면은 좀 뻔하죠. 물건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와, 이게 새로 나왔대. 소니 뭐가 새로 나왔대. 그래? 가서 볼까? 이렇게 물건을 구입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잘 노출되는 매력적인 메시지로 광고를 하는 게 마케터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품들이 너무너무 늘어나 버렸어요. 뭐 기저귀도 수십 종, 우리나라 유명하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진 않습니다. 독일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마트에 가면 매대 한 판이 통째로 치약인 단두 개의 나라예요. 우리나라와 독일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소비자의 취향이 굉장히 다양한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만 가지고 더 이상 차별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마케터들이 제품 개발에도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LG 생건이 만들어낸 대부분의 신제품들, 대부분 공장과 R&D 팀과 마케터가 TFT로 특수팀을 꾸려서 만들어낸 신제품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동일한 신제품들도 생산해내는 것도 한계에 오죠. 그러면 마케터들이 그때부터 뭘 하냐. 전문용어로 프로모션 코드를 잡는다고 해요. 이 할인율과 뭐 여사님 파견, 시식 이런 세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매출을 극대화시킬지를 고민하는 마케터가 되는 거죠. 최근의 마케터들은 거의 데이터 분석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시장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를 완전히 마치 정말 그 숫자에서 완전히 혼돈의 이 카오스 속에서 원석을 건져내는 것처럼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이 마케터의 주요 업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뒤에서 다른 트렌드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할 텐데, 이런 직무들은 시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의 변화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사실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마케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시장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툴들이 생겨났고, 빅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방법론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 저희 큰애도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저희 큰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 과연 세상에 어떤 직무가 어떤 형태로 존재할지 저도 사실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얘가 무슨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지금 저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실제로 동일한 직무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마다 다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앞에 첫 번째 트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와 기업, 그리고 그 사람과 기업, 그리고 이 직무의 핏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IT 조직에서는 기획자라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직무가 있습니다. 문과에서도 가고 이과에서도 가고요. 연봉도 굉장히 높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스톡옵션 많이 뿌리는 직무 중에 하나예요. 시장 전체적으로 많이 뿌리는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있는 서비스 기획자와 쿠팡에 있는 프로덕트 오너가 동일한 기획 직군 범위 안에 묶이지만 전혀 다른 아레나, 그러니까 전혀 다른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건 해외에는 기획자라는 포지션이 없습니다. 뭔가 조율해야 할 포지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마다 직무가 다른데 이 직무가 시간이 변하면서 직무의 내용만 변하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예측을 할 수라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요즘 핫하다는 데이터 분석가 언제부터 있었을까? 제가 취업을 막 하고 제 친구들이 취업을 막 하던 시기는 2010년 전이었습니다. 2007년, 2009년 요맘때 취업을 많이 했는데요. 저와 제 친구들이 취업하던 불과 20년도 안 됐죠. 그때만 하더라도 데이터 분석가라는 포지션은 세상에 없었어요. 이 포지션이 등장한 건 불과 15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데이터라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기술이 생겨나면서 데이터 분석가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인공지능, 요즘 굉장히 핫하죠. 사실 진로 설계, 진로 전략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서도 AI를 이제 놓을 수 없는 상태에 왔는데요. 이 인공지능 굉장히 잘한다는 구글, 챗GPT 만든 OpenAI, 이런 것들에 있는 인공지능 개발자, 얼마나 받을까? 현재 시점으로 얼마나 받을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진로를 고민하면서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뭐, 힌트를 드리자면 수십억 받습니다. 한국의 큰 대기업이 구글에 있는 인공지능 개발자 한 명을 빼오려고 했는데 대기업조차도 연봉 수준을 맞춰주지 못해서 못 빼왔어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흔히 이제 IT 뭐 개발자 전망 좋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구하기 힘든 개발자는 어떤 개발자일까?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지금 굉장히 구하기 힘든 개발자 중에 하나가 아이폰, 그런 iOS죠. 애플 생태계. iOS 모바일을 개발하는 개발자 중에 시니어가 생각보다 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주니어 레벨로 내려오면 AOS, 안드로이드 생태계예요. 요 AOS 개발자가 상당히 구하기 어려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내에서 AOS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AOS 도입보다 더 경력이 긴 개발자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요 범위 안에서 구해야 되니까 시니어 개발자라고 하면 정말 해외에서 개발하던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iOS 개발을 이어가시는 분들입니다. AOS 개발은 또 반대예요. iOS, 그러니까 애플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모바일 개발자들이 이 애플 생태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 생태계를 좋아하는 주니어 개발자들이 많아요.
당연히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려는 개발자 수는 더 적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또 삼성 계열사로 많이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니어 레벨에서는 또 AOS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iOS건 AOS건 모바일 개발자 자체의 수요가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런 자체 생태계에서 개발하는 걸 네이티브 개발이라고 불러요. 이것보다 이것이 통합된 생태계의 모바일 개발을 해서 각각의 플랫폼으로 뿌리는 방식의 이 통합형 모바일 개발이 훨씬 더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앱보다는 모바일 웹 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조금 조금씩 시장에서 흐름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조금 저변에 가라앉았던 프론트엔드 개발자, 우리 FE 개발자라고 불러요. 첫 화면을 개발하는 개발자들, 그들이 조금 가라앉았다가 최근에는 또 이렇게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고요. 한동안 굉장히 좀 비교적 승승장구했던 iOS, AOS 같은 이 네이티브의 개발자들이 지금은 조금 더 채용시장에서 주춤주춤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의 발달과 시장의 발달에 따라서도 직무는 달라져요. 계속 제가 직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직무 역량을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직무 역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요거는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직무 역량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런 직무 역량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 역량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에요.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데 알아야 할 정보, 인사이트, 노하우 같은 것들입니다. 의사라는 직무를 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굉장히 방대한 이유는 의사로서 알아야 될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 공부량이 많은 거예요. 방대하니까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기술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리고 개인이 학습한 어떤 방법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킬셋입니다. 제가 아까 치과의사의 미적 감각이 중요하다, 치과의사가 뭔가 납땜질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던 이유도 그 지식과 별개로 치과의사에게 그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안과의사는 눈에 대한 지식이 충분해야지만 동시에 아주 빠른 속도로 각막을 얇게 깎아낼 수 있는 기술적 요인도 중요한 거죠. 물론 최근에는 의사들이 이 기술적 부분을 로봇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의 발달에서 오는 직무역량의 중요도가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중요한 게 태도예요. 태도라고 하면 인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직무 역량에서 태도라고 하는 것들은 그 직무 수행에 적합한 개인의 행동 특성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행동 특성이 뭐냐? 자, 우리 아이를 떠올려보죠. 얘를 공부를 시켜야 해요. 공부를 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동기부여가 되는 과정에서도 아이마다, 사람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행동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진짜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 뒤로 한 걸음만 물러나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내가 이제 공부하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길이 없어. 나는 공부해서 이제 열심히 사는 거 말고는 나한테는 아무런 선택지가 없어요. 이렇게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갑자기 팍 치고 나가는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번 시험에 좀 실패해도, 내가 이번 시험을 좀 못 봐도 나한테는 다른 길이 있어요. 내가 이 시험을 못 봐도 이걸 좀 방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든지, 내가 이번 시험 좀 망치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플랜 B가 명확하게 있어. 이 버퍼가 있었을 때 비로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불안을 제거했을 때 집중해서 공부해낼 수 있는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방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려면 난 이번 시험에서 몇 점을 받을 거야, 내 이번 시험 목표는 뭐야, 이게 굉장히 선명해야 그것만 딱 던져주면 미친 듯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학생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내가 이번 시험에 몇 점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은 내신이 몇 프로가 될 거고 몇 등급이 될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은 이 정도니까 이걸 위해서는 이만큼이 나올 거고 그럼 나는 이번에 무조건 요만큼이 나와야. 그래서 나의 목표가 설정되는 맥락을 어떤 맥락에서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지가 전방위적으로 정확히 이해돼야 비로소 달려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동기부여를 받는 과정에서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실행력이 일어나는 원인이 달라요. 맥락이 다른 거죠. 정서적 맥락이. 우린 이걸 행동특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과 인사를 하는 사람과 재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 각각에게 요구되는 행동특성이 다르겠죠.
똑같은 법조인이라고 하더라도 판사에게 요구되는 행동 특성과 검사에게 요구되는 행동 특성과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행동 특성, 특히 변호사 중에서도 로펌 변호사 송무변에게 요구되는 행동 특성과 자문을 하는 사내변에게 요구되는 행동 특성이 또 달라져요. 이렇게 우리는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의사에 따라서도 변호사에 따라서도 직무에 따라서도 각각의 행동 특성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건 아주 고유하기도 하고 길러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지식이나 기술은 특히 커리어 패스에서는 성인이 되어서 제대로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 태도 부분, 개인의 행동 특성은 아주 어려서부터 쌓아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직무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는 직무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일 수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매트릭스는 제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직무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든 표입니다. 어떤 대단한 이론적 근거가 있는 표는 아니에요. 보시면 X축과 Y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X축은 어떻게 일하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떻게 일하냐? 모든 직무는 둘 중에 하나 혹은 그 어딘가 있습니다. 하나는 멀티플레이어적인 역량을 가지는 경우예요. 주로 사용성이 굉장히 높은 복합적인 역량이죠.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스킬, 조율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기획력, 기타 등등 굉장히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성적인 능력, 어느 정도는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다양한 역량들이 쉬워 보이지만 많이 필요한 직무입니다. 반대쪽으로 오면 뭐냐면 스페셜리스트예요. 여기는 사실은 아주 강하고 특정한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스킬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지식인 경우에는 아주 방대한 지식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직무 능력, 직무 역량 중에서도 아주 선명한 지식과 기술이 뚜렷하고, 그리고 이 지식과 기술을 쌓는 데 필요한 끈기가 요구되는 직무들입니다. Y축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직무냐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목표점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시장을 위해서 일하는 직무예요. 시장과 소비자를 위해서 일하는, 뭐 익숙하게는 마케팅, 뭐 홍보, 영업 같은 포지션들이죠. 이런 포지션들은 아주 신입 레벨에서부터 어떤 소비자와 시장을 직접 대면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 도전, 이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하방으로 내려오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포지션이에요. 이들의 주 관심사는 회사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고 단단할까? 어떻게 하면 회사가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들은 리스크를 매니징하고 책임감, 꼼꼼함, 기획이 아닌 계획력, 그리고 실행력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이 밑에 멀티플레이어냐 스페셜리스트냐, 이게 직무 역량 중에서 지식과 기술의 영역이라면 위아래 시장과 회사 무엇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 일종의 행동 특성의 영역입니다. 어떤 한 명의 개인이 직업을 고를 때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의 범위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가이드를 잡을 수 있고요. 내가 어떤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부분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일까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한테 중요한, 이 직무의 변화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대충 느낌은 오잖아요. 아, 무조건 직무를 추정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겠다. 아이가 어릴수록. 그래서 이때 우리한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그 핫하다는 데이터 분석가. 그렇게 잘 나간다는 미래의 전망, 직무 이런 거 하면 항상 있어요. AI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항상 있잖아요. 이 데이터 분석가. 근데 이게 15년도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데이터 분석가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 우린 이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데이터 분석가는 뭔가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일 거예요. 그 일을 하던 사람이 데이터 분석가가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 요즘 AI 개발자, AI도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등장한 게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요. 2016년에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무렵에 AI가 함께 등장했죠. 채 10년도 되지 않은 이 AI 개발자들, 도대체 이들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전혀 데이터적인 일을 하지 않던 사람들인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시장의 초기 단계 데이터 분석가, 그러니까 2010년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분석가라는 포지션을 채용하기 시작할 무렵에 이 데이터 분석가들은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냐?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해내는 툴을 다시 학습하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다시 학습해서 최근에 뭐 흔히 말하는 데이터 분석가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전 경험에서의 경험은 숫자를 분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초기 데이터 분석가는 뭐 하던 사람들이었냐? 재무 분석을 하거나 CRM이라는 마케팅부 데이터를 분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케터거나 재무를 하던 사람들 중에 숫자를 분석하고 어떤 방대한 흐름을 분석해내던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무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간혹 초기에는 UI를 설계하고 UX를 설계하던 디자이너가 데이터 분석 툴을 숙지해서 학습해서 데이터 분석가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 AI 개발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처럼 대부분 어떤 개발자들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개발자들이 이 AI라는 것이 뜨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으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아주 초기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수학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AI 개발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우 교육을 공부하던 분들, 교육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AI라는 개념의 핵심은 기계를 학습시키는 거거든요. 기계를 마치 사람처럼 학습시켜서 얘가 스스로 어느 순간은 학습을 고도화시키게 만드는 것이 AI의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에요. 그래서 이 AI 개발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T 개발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수학자나 교육학자들이 오히려 IT 개발 언어를 배워서 AI 개발의 시장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초기에는 많았습니다. 물론 현재는 데이터 분석가나 AI 개발자 하나가 어떤 고정적인 직무가 되었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진로 설계의 방향은 직무가 아니라 직무 역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직무가 정해줘야 직무 역량이 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보셨던 표처럼 어떤 직무군은 동일한 직무 역량을 공유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역량들을 쌓을 것인가를 마치 역량 큐브, 제가 역량 큐브라는 많은 표현을 쓰는데 큐브 돌려서 큐브 맞추듯이 아이의 역량을 맞추는 거죠. 아까 앞서 보셨던 표죠. 사실은 동일한 자리에 여러 가지 직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레이어인데 시장을 위해서 일하는 직무라면 시장을 위해서 프로젝트 기반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다 알아야 되는 직무죠. 그냥 혼돈의 카오스예요. 멀티플레이어인데 스페셜리스트고 시장인데 회사도 알아야 되는 직무예요. 이렇게 각각의 카드들이 어떤 직무들을 의미할 텐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카드들은 단 하나의 직무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시장을 위해서 멀티플레이적으로 일하는 역량, 굉장히 유사한 역량이지만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마케터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MD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광고 전문가이기도 해요. 또 회사를 위해서 스페셜리스트인데 이건 어떤 직무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른 직무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제가 요 가운데가 되게 이제 혼돈의 카오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요 가운데에 임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원들은 시장도 알아야 하고 회사도 알아야 하고 멀티플레이어이면서 스페셜리스트여야 되죠. 사실은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잘하는 것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봉이 높아요. 일이 높고 힘들수록 연봉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카드가 임원이고 요 가운데 올수록 연봉이 높죠. 그 요 가운데 카드에 존재하는 직무 중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유튜버예요. 유튜버는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지만 유튜버가 됐건 어떤 동영상 플랫폼이 됐건 그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확실해야 되고요. 동시에 동영상 편집과 제작에 관련한 명확한 스페셜리스트적인 기술과 지식도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이걸 잘 해낼 수 있는 기획력을 기반으로 한 멀티플레이어적인 역량도 있어야 합니다. 임원과 유튜버는 거의 동급, 연봉도 동급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TO도 동급일 수 있습니다. 거의 동급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갑자기 집에 와서 엄마, 나는 임원이 될래?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질문하시겠어요? 당연히 애가 임원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너 뭐 해서 임원이 될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난 유튜버가 될래? 라고 해요. 그러면 보통 사실 이제 저도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게 보통 무슨 생각이 먼저 드냐면 무슨 유튜버야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수제는 했어? 이렇게 따라 붙는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아이가 왜 엄마 나의 미래를 이해해 주지 않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임원하고 똑같이 접근해 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임원이 될래? 그러면 뭘 해서 임원이 될래? 물어보는 것처럼 엄마 난 유튜버가 될래? 라고 하면 똑같이 물어봐 주세요. 아 그래 유튜버가 될래? 좋아. 뭐 해서 유튜버가 될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저희 큰애가 한 2년 전까지 자기 유튜버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제 남편은 적극적으로 응원해 줬습니다. 좋아! 유튜버 좋은 직업이지. 야, 근데 컨텐츠 없는 유튜버는 없어. 너는 어떤 컨텐츠로 유튜버가 될 거니? 무슨 컨텐츠를 파는 영상을 하는 유튜버가 될 거니? 그래서 저희 큰애 처음에는 브이로그?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남편 솔직하게 얘기했죠. 너의 일상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 너의 브이로그 컨텐츠가 될 수 없어. 이왕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해야지. 자, 지금부터 컨텐츠를 분석해봐. 유튜버 실컷 봐도 되니까 어떤 유튜버가 잘 나가는지 분석해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어요. 6개월 만에 직무를 접었습니다. 자기는 유튜버가 되고 싶진 않대요. 물론 최근에는 축구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어서 제가 집에 오면은 영어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엄마 난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야, 손흥민이 영어 못하냐?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아이가 어떤 진로를 생각하건 이 직무 트렌드 안에, 이 직무판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직무를 떠올리건 이 직무를 아이가 떠올리는 맥락이 있을 거란 말이죠. 과연 어떤 직무 역량, 본인이 자신하는 어떤 직무 역량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직무를 본능적으로 떠올렸을까? 그렇다면 이 아이는 이 직무의 어떤 부분을 매력적으로 느꼈을까? 어떤 직무가 필요할까? 그러면은 이 직무를 위해서는 어떤 기회들을 보여줘야 될까? 세팅해줘야 될까?를 조금 진지하게 접근하면 사실은 아이의 미래는 아이가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아이의 생각의 폭이나 사고의 폭이 좀 커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좀 마음에 안 드는 직무를 편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죠. 세 번째 트렌드입니다. 세 번째 트렌드부터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원서 접수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본인 그리고 또 수험생을 둔 강서구민 학부모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유용한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고리타분하죠? 세 번째 트렌드는 이게 이제 와서 말할 트렌드야 라고 할 만큼 너무 당연한 용어 4차 산업혁명과 AI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가트렌드예요. 메가트렌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밑에 메가트렌드 설명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메가트렌드가 일반 트렌드와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에요. 메가트렌드라는 말은 미국에 있는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피트가 1982년 처음으로 출간한 책에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당시 이제 미래 예측서라고 하죠. 그 책을 82년에 출간했는데 그 82년에 출간한 미래 예측서 책 제목이 메가트렌드였어요. 현대사회에 일어나는 거대한 어떤 시대적 조류를 의미하고요. 짧게는 10년, 20년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한 50년에서 100년 정도 그러니까 한 세기를 아우를 수 있는 대대적인 변화의 흐름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가 트렌드를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선 이 메가 트렌드만큼은 나와 내 아이가 한참 성장할 때까지 영향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 메가 트렌드 이외의 하위에 있는 모든 하위 트렌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통은 국가 단위에서도 이 메가 트렌드에 대비한 미래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시점의 메가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메가트렌드 흐름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는데요. 결국 산업혁명이 4차까지 왔다는 것, 1, 2, 3차가 있었다는 뜻이죠. 제가 앞서 인사팀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산업혁명의 맛을 좀 막 보기는 했는데 우선 우리 사회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첫 번째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기계화가 시작했고요. 과거에는 모든 것을 인간의 노동력으로 소화했다면 이제는 이 노동력을 대체해낼 수 있는 기계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기반으로 공업화가 되는데 공업화와 기계를 통해서 증기기관을 활용했던 가장 대표적인 맥락 중에 하나는 증기기관이 생겨나면서 기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기차가 만들어졌으면 뭐냐? 굉장히 많은 물자가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고 많은 물건이 멀리 확산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역량을 가진 이 기계와 공업화를 가진 어떤 특정 국가, 특정 기업이 아주 빠르게 자기들의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게 된 게 1차 산업혁명이죠. 대략 한 100년 후 2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는데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공장을 굴릴 수 있게 되고 이제 대량 생산이라는 것이 가능해져요. 기계가 있었지만 얘를 계속 자동으로 돌릴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는데요.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용어로 포드 시스템을 말합니다. 포드 시스템 뭐냐면 자동차 회사 포드에서 도입했던 시스템인데요. 그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에요. 기계 전기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사람이 그 자리에서 계속 동일한 일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를 배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되고 굉장히 많은 양의 생산,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사실상 2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마이카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많이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차도 많이 만들 수 있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내 차를 갖게 되는 시대가 2차 산업혁명이죠. 사실은 1차에서 2차로 넘어오면서 많은 노동력들,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에서 일했던 많은 인력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근거가 어떤 그 공장 시스템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3차 산업혁명부터는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산업혁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컴퓨터의 발달로 이루어진 지식정보의 산업혁명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던 제3의 물결이라고 이야기했던 정보화 시대가 바로 3차 산업혁명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이 3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인터넷, 자동화. 그리고 하드웨어 대신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급부상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3차 산업혁명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AI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AI의 개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다소 좀 미래지향적입니다. AI라는 용어를 제외하면 이른바 초지능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능이 높아지고 서로 연결되는 사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IT와 기계가 결합하고 생명체와 무생명체가 결합하는, 그러니까 뭐 인간 몸에 기계를 심는다든지 칩을 심는다든지 하는 보통 이제 공상과학 만화나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이건 2016년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트렌드는 짧게는 10년, 20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50년에서 100년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제 막 시작한 메가 트렌드고 얘가 한 50년, 100년을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공상과학적인 키워드들이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인 우리가 굉장히 럭키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산업혁명의 뒤통수를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AI와 초지능화 사회에서 학습하고 커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아이들이 꽤 성장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가져갈 때까지는 이 메가 트렌드의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3차에서 4차로 넘어가는 그 언저리에 있는 세대,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90년생 그리고 2000년 초반생들이 굉장히 많은 커리어의 변곡점을 겪거든요. 왜냐하면 3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정보, 지식 이 배경에서 쭉 학습하고 성장했는데 내가 사회에 탁 던져지는 순간부터는 4차 산업혁명, AI의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난 AI가 익숙하지도 않고 학습하지도 않았는데 이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죠. 근데 너무 다행인 건 우리 아이들은 이 4차 산업혁명 아래서 학습했고 이걸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게 되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AI는 이미 저처럼 회사를 운영하거나 그리고 또 연구개발을 하는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익숙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일상에 굉장히 깊게 침투되어 있는데요. 좀 거칠게 말하면 이제는 거의 모든 영역에 AI가 없는 경우가 없다. AI는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없애거나 바꾼 일자리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마케팅 같은 직무 중에서도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숫자를 분석해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마케팅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퍼포먼스 마케터들이 굉장히 훌륭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마케터들이었어요. 몸값도 비쌌고 아주 고유한 영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면서 쌓아온 널리지와 노하우가 아주 중요하게 기능하는 영역이었기 때문이죠. AI가 성장하면서 AI의 가장 큰 힘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얘는 아주 방대한 데이터도 빠르게 분석해냅니다. 인간보다 훨씬 빠르죠. 두 번째는 인간이 쌓아온 시간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널리지처럼 가지고 있는 반면,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보면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편견이나 뭐 카더라, 낫대는 이런 거 전혀 없이 완전히 객관적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를 도출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이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 퍼포먼스 마케팅 영역에서 AI가 굉장히 많은 툴들로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AI가 없애거나 바꾸는 일자리들이 AI가 어떤 영역에 깊이 있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매우 빠른 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시장에서는 AI 활용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미래에는 인간과 AI의 융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많이들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AI를 피할 수 있을까, 배척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아직까지는 해요. AI가 마치 적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느낌을 받는 이유는 뭐냐? 이걸 보고 계시는 강서구민 학부모님들, 그리고 저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산업혁명, 정보지식 사회에서 학습하고 성장했는데 AI를 만났기 때문에 얘가 어색한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특히 초등학생 어릴수록 AI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터넷 같은 존재가 이 아이들에게 AI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배척되거나 어떻게 하면 얘를 피해서 내가 이걸 안 쓸 수 있는 직무를 가질까, 얘한테 뺏기지 않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 AI 활용을 가속화하고 이걸 내가 잘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얘를 데리고 잘 구슬려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접근이 더 중요한 거죠. 실제로 AI가 새를 확산하면 확산할수록 기업들은 오히려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좀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AI의 핵심은 딥러닝입니다. 어떤 영역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학습해요. 그렇다면 어떤 영역에서 깊이 있게 학습하는 건 AI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겁니다. 인간이. 이건 명확합니다. 절대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만큼의 방대한 데이터를 볼 수 없죠. 하지만 AI는 어떤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게 학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AI와 비교했을 때 인간이 가져야 될 경쟁력은 뭐냐? 흔히 이야기하는 용어로 AI가 딥러닝이라면 인간은 롱러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지식을 쉬지 않고 꾸준히 주기적으로 계속 학습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20년, 30년에 비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용어가 된 거예요. 왜? 평생 자기주도 학습을 생활 습관처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이죠. 더 이상 AI가 발전하면서는 사실 누가 무언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어떤 학습은 얘가 제일 잘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인간이 가져야 될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는 어떤 영역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스스로 학습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하는 거죠. 사실 도구가 발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인간이 소화해낼 수 있는 정보량이 달라집니다. 아주 초기에는 인간이 암산으로 숫자를 계산했다면 주판이 생겨났어요. 주판이 생겨나서 주판을 튕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계산기가 생겨났죠. 계산기로 아무리 빨리 계산한다 한들 엑셀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보시면 은연중에 10년 전 과장, 10년 전 부장님들이 뭔가 도태되는 순서의 도구 발전이라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모두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회에 엑셀을 쓸 줄 아는 신임이 탁 던져졌을 때 임팩트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사회생활하고 계실 강서구민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건 뭐냐? 우리는 모두 엑셀을 마치 내 몸처럼, 내 손가락처럼 움직일 수 있죠. 이제는 엑셀을 너무너무 잘 다루는 시장에 신임이 탁 던져졌는데 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툴을 다룰 줄 알아요. 엑셀이 다룰 수 있는 데이터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한 시트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량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신입은 빅데이터의 분석 툴을 다루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어요. 인터넷 전체에서 크롤링을 해서 무언가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신입조차도 우리한테 너무 부담스러운데 미래에는 AI 툴을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올 거고 그들이 우리 아이들 세대일 거라는 거죠. 이미 시장에서는 그리고 사무 현장에서는 AI를 마치 업무 보조, 비서나 서무처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이 익숙해지는 것이 그리고 이 속에서 나의 어떤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찾는 것이 향후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지나칠 만큼 빠릅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고민하고 생각해서 이것을 학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정보량에서 주는 인사이트와 변화 대응력은 이 빠른 속도에 얼마나 잘 따라붙느냐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뭐 축구선수 한다니까 제가 영어를 좀 압박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익숙하게 영어를 사용했으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은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지식이 영어 기반으로 세팅되어 있기도 하고 중학교쯤 돼서는 코딩 언어를 좀 익숙하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IT 회사뿐만 아니라 웬만한 대기업 사무직에서 기초적인 코딩 언어를 다룰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소화해낼 수 있는 정보량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린 한국인이지만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해 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컸다면 지금은 한국인이지만 영어도 할 줄 알아야 해 그리고 넌 사무직이지만 컴퓨터 언어도 할 줄 알아야 해 컴퓨터와도 대화할 줄 알아야 해가 영어만큼 한편으로는 지금 당연해지고 있는 사회가 오는 거죠. 이런 트렌드들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따라잡기 위한 AI에 대한 어떤 숙련도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AI와 함께 융합해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진로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고민되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네 번째 트렌드는 인재상의 변화입니다. 요거부터는 조금 더 취업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AI와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인재상이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5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국내 100대 기업 인재상 순위 표입니다. 보고서를 보시는 걸 많이 추천드려요. 대한상의가 발간한 국내 100대 기업 인재상 분석 보고서입니다. 보시면 2013년과 18년을 넘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인재상의 결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소통과 협력 같은 키워드가 갑자기 1위로 치고 올라왔고요. 또 보면 책임의식이 조금 떨어졌고 전문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원칙과 신뢰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 경계에서 치고 올라오는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13년에서 18년이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6년에 시작됐다는 제4차 산업혁명이 있죠. 사실 13년과 18년의 가장 큰 차이는 AI의 산업현장 접목입니다. AI가 시장에 접목되면서 기업들이 가장 크게 하는 고민은 뭐냐? 그러면 AI가 이런 업무까지 소화해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지? 예요. 그것이 인재상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2000년대 이전, 그러니까 우리 20세기형 인재라고 합시다. 컴퓨터도 없고 로봇도 없던 20세기의 인재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성실성이었어요. 성실하고 꼼꼼하고 실수하지 않는 인재가 곧 기업의 생산성이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필체가 이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직무 역량이었습니다. 사장님한테까지 보고해야 되는 보고서를 쓰는 자의 필체는 굉장히 중요한 직무 역량이었어요. 지금 필체 잘 쓰면 좋지만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서로 알아보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우리는 모두 컴퓨터를 쓰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인재상이 달라지는데요. 3차 산업혁명과 AI가 도입되면서 기업들도 소통과 협력, 그러니까 AI가 해낼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사람을 뽑기 위한 인재상의 방향성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냐? AI는 아무리 많이 해놔도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해낼 수 있지 예측 가능한 업무량을 처리해요. 서버에 한계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한 명이라면 1인분을 일하고 두 명이라면 2인분을 일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명이라면 1인분을 일하는데 두 명이라면 2 플러스 알파라는 업무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너지가 성과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너지를 키우면 키울수록 인력에서 볼 수 있는 성과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이 시너지를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결론이 소통과 협력이 잘 되는 사람.
그리고 원칙과 신뢰가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은 키워드들이 인재상의 상위권으로 급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결이 조금 더 지속되어야 되는데요. 작년에 나오는 랭킹에서 조금 순위 변화가 있는 이유는 18년에서 23년 사이에 전 세계가 무엇을 겪었죠?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은 조금 디테일하게 그 인재상의 순위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젠지 세대라고 하죠. 최근에 들어오는 세대,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개인의 나 하나쯤이야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벌리 경험을 하면서 기업들이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조금 더 강도 높게 느끼게 되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직무 역량이 취업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거의 직무 역량 중심으로만 사람을 뽑는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인재상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높이가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영역은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성보다는 인간이 고유하게 가져야 하는 역량들이 인재상의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게 되는 거죠. 보고서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업종별로도 인재상의 순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업종이 좋아 나빠 이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산업에서는 이런 특성 때문에 이런 인재상을 선호하겠구나 이렇게 유추하면서 가볍게 시간 될 때 애학원 보내고 보고서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트렌드는요, 전공 무관입니다. 말 그대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전공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 채용하는 대부분의 포지션 거의 80%가 전공무관으로 채용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전공무관이지만 전공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많고, 전공무관이긴 하지만 관련 지식을 다른 방향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격증을 본다든지 혹은 어떤 지식 수준을 시험을 본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공에 대해서는 보지 않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공무관의 기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용시장의 세 가지 트렌드를 살펴보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던 직무역량 중심 채용이에요. 사실은 직무역량 중심 채용이라는 건 2015년에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인재상 중심 채용이었어요. 우리 회사의 인재상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한 3년 정도 투자해서 이 사람의 직무역량을 키웠죠. 근데 이제는 직무역량 중심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다르냐면요, 똑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직무가 다르면 채용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직무 역량 중심이 채용 요거 시작하면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경우 디자이너를 채용할 때 인적성 시험에서 수리 영역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직무는 봐요. 그리고 한동안 많은 대기업들이 선호했던 한국사 시험, 한국사 에세이 이런 부분도 보지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떤 기업은 여전히 우리가 국가기관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사 점수가 중요하고 대학 시절의 봉사활동 점수가 중요한 곳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업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채용 결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직무 역량을 어떻게 쌓을 수 있나라는 질문,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대학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직무 역량을 쌓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스스로 독학해낼 수 있는 영역도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쿠팡의 마케터를 뽑습니다. 근데 3명이 지원을 했어요. 이 중에 2명을 면접 봐야 되면 몇 번을 면접 볼까요? 2번하고 3번을 면접 볼 겁니다. 왜냐? 쿠팡의 마케터는 브랜드 마케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쿠팡의 마케터는 반드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글 애널리틱스처럼 트래픽을 분석해 본 경험을 독학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선 기본적인 개념도 알 거고 굉장히 이 직무에 열정적일 거라는 예상도 가능하죠. 이렇게 직무 역량이라는 건 반드시 어떤 스펙, 어떤 외부 활동 이런 것으로만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특정 영역에 관심과 애정을 꾸준히 키워오면 그것만으로도 직무 역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 시장에서 또 다른 트렌드 중에는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말 그대로 직무 역량과 무관한 성별, 가족관계 이런 걸 보지 않는 건데, 기업, 공공기업 모두 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학이나 전공도 직무 역량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학도 쓰지 못하게 하고 전공도 쓰지 못하게 해요. 공기업, 금융처럼 채용 공정성이 중요한 곳들은 모두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카카오 같은 민간 영역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직무 역량 중심 채용과 맥락상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런 개인정보를 받지 않을 뿐이지 직무 역량과 관련한 정보들을 모두 받기 때문이죠.
마지막 트렌드는 AI 채용입니다. AI는 크게 두 가지예요. 면접에서 AI가 면접을 한번 더 보거나 그리고 제출된 서류 중에 특히 자소서를 중심으로 AI가 서류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자소서를 AI가 읽으면 사람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읽을 수 있게 되겠죠. 기업들이 채용에 AI를 도입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더 이상은 정량적인 스펙이 중요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만 보지 않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성적인 직무적성,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태도, 행동 특성을 모두 모니터링해서 이 중에서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AI를 도입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 가지 트렌드를 모두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이미 시장에서는 전공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공무관이라는 메시지를 참고하면 직무,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인 경우 전공을 선택하는 기준은 난 어떤 직업을 가질까가 되면 안 됩니다. 전공을 선택할 때는 내가 어떤 직무 역량을 목표로 하지, 내가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쌓고 싶지, 내가 어떤 세상을 이해하고 싶지, 사실은 나는 어떤 핵심 역량을 쌓아가고 싶지를 기준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비전공자들을 모아서 개발자 교육을 시키는 어떤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 항상 1등을 하는 개발자는 전공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비개발자를 모아서 개발자 교육을 시켰는데 항상 1등을 하는 친구는 전공이 동일해요. 무슨 과냐? 철학과예요. 철학과에서도 논리철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훌륭한 개발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공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철학과와 개발자는 끝과 끝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대학을 선택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학을 선택할 때 단순히 뭐 좋은 대학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동일한 선상에서 대학을 골라야 한다면 내가 추구하는 복합적인 대학 생활의 가능성을 오픈해두고 대학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전공과 커리어와 무관하다 보니까 우리는 성적대로 전공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일수록 특히나 대학을 고를 때 입학한 다음에 전과가 가능한지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은 얼마나 가능한지, 이 기업은 교환학생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지, 어떤 동아리 활동들이 있는지,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의 지원들을 하는지를 조금 더 복합적으로 골라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면 되게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선상에서 취사 선택을 하게 돼요. 제가 아는 분은 고대에 입학해서 2년 만에 연대로 편입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고대나 연대나 똑같잖아요. 근데 그분이 편입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대는 전과가 되지 않아서 과를 바꾸고 싶은데 그걸 바꾸려면 편입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처음부터 연대에 갔다면 그분은 편입이라는 과정 거치지 않고 연대에선 전과를 할 수 있었겠죠. 연대는 전과가 되거든요. 이렇게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에서는 이 대학 생활 전반에 걸친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대학의 본질은 취업기관이 아니라 지식의 상합, 굉장히 아카데미컬한 기관이에요. 지식은 우리 아이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공을 고르거나 대학을 고를 때 명확히 가져가야 될 것은 우리 아이가 가져야 될 어떤 역량 중에서 여기서 지식을 쌓을 것인가? 기술을 쌓을 것인가? 혹은 어떤 활동을 통한 행동 특성,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고도화시킬 것인가? 이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 이미 채용 시장에서는 전공 무관은 앞으로도 한동안 달라지지 않을 트렌드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 트렌드를 모두 다뤄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로설계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많이 하는 거예요. 보통 취업 준비하는 4학년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소서에 쓸 말이 없어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대학생활 동안 뭐 했길래 쓸 말이 없어? 말하고 싶지만 어쨌든 쓸 말이 없대요.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렇다 할 경험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자소서 소재 발굴을 위해서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제가 저희 아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모니터링하는 노트를 만드는 건데요. 엑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날짜, 두 번째는 에피소드, 세 번째는 역량, 네 번째는 비고예요. 그래서 보통 뭐 몇 년 몇 월 정도의 날짜를 써주시고요. 그 에피소드, 아이에게 당시 있었던 사건이나 일을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구한테 보여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부모님이 자기만의 용어로 그냥 편하게 기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혹시 그걸 보고 있는 수험생이 있다면 그냥 본인의 경험을 자기 용어로 뭐 인터넷 용어를 막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편하게 기록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 이걸 쓰는 게 부담이 없어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에피소드를 쓰고 나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했을 때 우리 아이가 혹은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될까? 그래서 이 역량을 여기다 기록해 주는 겁니다. 여러 개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비고란에는 혹시 이 에피소드와 관련한 증빙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좀 기록을 해주는 건데요. 밑에 있는 세 가지는 실제로 저희 큰아이의 그 모니터링 노트에서 발췌해 온 겁니다. 뭐 예를 들면 20년 8월에는 여름방학 때 그 사피언스 책을 혼자 완독했어요. 이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었는데 사피언스 되게 두꺼운 책을 혼자 완독했더라고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막 국어사전 검색해가면서 또 근현대사에 나오는 경험은 인터넷으로 찾아봐가면서 책을 완독을 했습니다. 한 달에 걸쳐서. 사실은 이 경험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문해력과 실행력, 탐구력, 집중력 같은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큰아이 파란 파일, 2번 파일에는 이 사피언스의 독후감이 있습니다. 또 제가 학부모 상담을 갔는데 담임선생님이 반 아이들 전원이 친한 친구 이름에 저희 큰애 이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큰애가 쓴 거에는 반에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 친구는 못 느꼈나 봐요. 어쨌든 이걸 보면 저희 큰아이는 아주 넓은 교우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친화력 있는 친구구나 알 수 있겠죠. 또 최근에는 작년에요. 미국에서 온 제 친구 아이가 자폐아였는데 그 자폐아 친구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노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친구 엄마 말이 미국에서도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데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자폐아라는 것에 대한 편견이 없고 친구를 잘 관찰하면서 맞춰주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큰아이의 굉장히 큰 핵심 역량 중에 하나는 포용력과 다양성, 다이버시티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면 굉장히 배려인을 할 줄 아는 아이고 친화력이 좋은 아이고 빠른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아이구나 라고 누군가는 칭찬을 해주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큰애가 모은 보물상자 박스 안에는 이 미국에서 온 자폐아 친구가 영어로 써준 편지가 들어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쭉 기록해요. 그냥 떠오를 때마다 메모장에 하셔도 되고 엑셀에 하셔도 되고 그냥 일기장 같은 노트에 하셔도 됩니다. 이걸 쭉 하면서 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저 역량 부분 있죠. 저 역량 부분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키워드들을 살펴보세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도 살펴보시고 발생 빈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살펴보시죠. 이게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부모로서 내가 계속 살려줘야 할 아이의 핵심 역량입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 아이의 진로 설계와 이 아이의 커리어에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예요. 보통 아이의 역량이라고 하면 우리 애는 수학을 잘해, 영어를 잘해, 학원 보내면 빨리 따라잡아, 신체 능력이 좋아, 운동을 빨리 배워, 이런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영역과 아이가 타고난 피지컬적인 영역, 지식적인 영역에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 역량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 특성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쌓여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 행동 특성입니다. 지식과 기술은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쌓을 수 있어요. 그때 바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행동 특성은 아주 오랜 시간 두고 쌓아서 파악하지 않으면 오해하기도 쉽고 얻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릴수록 학부모, 그 부모님이 파악하셔야 되는 아이의 역량은 지식이나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이 모니터링 노트에 있는 것 같은 아이의 고유한 행동 특성에서 오는 핵심 역량인 거죠. 이걸 잘 쌓아서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잘 가지고 있던 핵심 역량이 어떤 이유로 소멸되고 있는지 같은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하고 이 부분이 잘 메이크업 되도록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시는 것이 먼 미래를 봤을 때 아이가 본인이 원하는 일을 정말 즐겁게 잘 할 수 있는 진로 설계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의 진로를 설계, 아이의 진로를 고민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상담부터 가볼까? 아이한테 무슨 테스트부터 받아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상담도 많이 받고 제 주변에 내 취미는 학원 상담이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서 아이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데요. 그럴 때마다 집에 와서 늘 생각하는 건 결국 아이의 진로와 아이의 미래를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잘 알아야 하는 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는 그 누구보다 부모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어떤 시장에서 내 아이가 살아가게 될까? 내 아이가 일하게 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두고 트렌드를 추적하시다 보면 아이에게 조금 더 생산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어떤 미래 가이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시간 굉장히 지루한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잘 들어주신 강서구민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모두가 고민하시는 만큼 아이가 바르고 행복하게 크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